13번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자배법이 특별법이기 때문에 먼저 적용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배법상 배상책임 요건을 충족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4페이지 답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의 자동차 사고가 국가에게 자배법상 배상책임이 인정되는 사안인가? 거기서 국가에게 밑줄 그시고 국가에게라고 한 이유는 무엇이다? 행정주체설의 입장을 취했기 때문이다. 이거죠. 행정주체설. 그 다음에 국가배상법의 배상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이 이루어진다. 여기서 국가배상법의 배상 절차 밑줄 그시고 요거는요. 국배법 2조 1항 본문 후단 때문에 그렇습니다. 후단. 특히 운행자성이 문제가 된다. 운행자성 밑줄 그시고요. 항상 요것이 이제 중심이 될 거예요. 근거규정 보시게 되면 자기를 위하여 요게 운행이익입니다.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운행지배고요. 두 개를 묶어서 운행자성이라고 하고요. 이것은 우리 앞에서 보기를 자동차 보유자라는 정의 규정이 있었는데 그걸 근거로 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 사망과 부상 묶어서 뭐예요? 인적 손해였었고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자배법상 배상 책임입니다. 배상 책임 요건 보시면요. 첫 번째 자동차 사고 밑줄 그시고 자동차 운행 중이어야 됩니다. 다른 건 자배법 적용될 수 없겠죠. 그 다음에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할 것 밑줄 운행자성. 운행자성. 다른 사람의 인체에 대한 손해 발생 인체 밑줄 그시고 인적 손해. 인적 손해. 인과관계 뭐 당연히 인정돼야 되겠고 그 다음에 자살 시도 등의 면책 사유 논의가 있습니다. 면책 사유 단서에 나와 있었죠. 운행자성 어떤 식으로 판단하는지 한번 볼까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이 부분이 바로 운행자성을 말하는 건데요.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운행을 지배 밑줄 그시고 이게 운행지배고 그 이익을 향수, 이익을 향수 이게 운행이익이고 그에 따라서 그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합니다. 운전자라고 해서 무조건 운행자는 아니다. 위에서 정의해서 운전자 정의가 있었고요. 그렇죠? 자동차 보유자 정의가 따로 있었습니다. 위에다가 운전자 오른쪽 화살표 운행자 동그라미 그 다음에 슬래시 X 둘 다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운전자라고 해서 무조건 운행자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지금 같은 문제에서도요. 경찰관 을은 분명히 운전자인데 운행자는 국가가 된다고 했어요. 국가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자 밑줄 소유자 이건 뭐예요? 자동차 보유자 말하는 겁니다. 자동차 보유자 그래서 소유자에게 운행자성 인정합니다. 예외적으로 절도 차량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건 뭐 경찰법의 경찰 책임에 대한 논의로 들어간다고 하더라도요. 제3자의 행위 문제겠죠. 자동차의 소유자가 있어요. 그럼 자기 소유 물건, 물건의 위험 상태 때문에 발생하는 경찰상 위해죠. 그렇다고 할지라도 절도 차량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제3자의 행위가 개입됐어요. 비정형적 사건, 경찰법으로 본다면 이렇게도 볼 수 있다 이거예요. 절도 차량은 인정이 안 됩니다. 관용 차량, 개인 차량 이렇게 비교해 보도록 해요. 관용 차량, 개인 차량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렇게 나누셔야 돼요. 자동차를 운전을 하는데 그 자동차가 관용 차량일 수도 있고 개인 차량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요. 공무원이 운전을 하고 있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죠. 그럼 이 상황에서 관용 차량 같은 경우에는요.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소유권이 국가 등에게 있어요. 그렇죠? 국가 등에게 소유권이 있고 개인 차량의 경우에 있어서는 공무원 개인입니다. 공무원 개인에게 그 소유권이 있겠죠. 그럼 이제 원칙적으로는 자동차 이렇게 했을 때 원칙적으로 이제 국가한테 운행자성이 인정되고 공무원한테 운행자성이 인정되고 이렇게 될 것처럼 보여집니다. 보통 이제 문제에서 개인 차량은 뭘로 나오냐면 봉고차로 나와요. 봉고차. 그런데 관용 차량이라고 했을 때 직무 수행 목적으로 관용 차량을 운행한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것이 아니라 사적 용도 목적으로 관용 차량을 운전했을 수도 있고요. 직무 수행 목적으로 개인 차량을 운전했을 수도 있고 사적 용도 목적으로 개인 차량을 운전을 했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원칙적으로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소유자를 기준으로 본다고 했죠? 자동차 보유자 이렇게 돼서 운행자성은 누구에게 인정된다? 국가에게 인정된다. 그런데 이제 우리 8조를 근거로 해서 이렇게 봤었어요.
자매법, 국배법, 민법 이렇게 썼습니다. 이거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비교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했을 때 지금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건 이쪽이에요. 이쪽 자매법상 배상 책임이 인정되느냐 이거고, 자매법상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 안 된다의 핵심은 운행자성이었었고요. 보통은 이제 운행자성 인정되면 배상 책임 인정됩니다. 그러면 관용 차량을 운전을 했는데 목적도 직무 수행이에요. 목적도 직무 수행이면 당연히 운행자성은 누구에게? 국가 등에게. 국가 등에게 운행자성이 인정될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 있어서 예, 국가 등에게 자배법상 운행자성이 인정되는데, 그러면 공무원 개인은 아무 책임을 안 지나요? 공무원이 운전했는데요? 이것도 생각해 보셔야겠죠? 그래서 예,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걸 이렇게 다시 나눠볼까요? 그러면 국가 등하고 예, 공무원 개인하고 다시 국가 등하고 예, 공무원 개인하고 머리 풀기 들어가는 거예요. 국가 등하고 그 다음 공무원 개인하고 그 다음에 국가 등하고 그 다음에 공무원 개인하고 이런 식으로 비교했을 때 소유권이 지금 관용 차량은 국가 등한테 있기 때문에 예, 이쪽에 이렇게 인정되고 그러면 이쪽은 어떻게 돼요? 예, 끝난 거죠. 예, 끝났고 그럼 공무원한테는 배상 책임 인정이 안 될까요? 아니죠. 인정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어떻게 인정될 수 있겠습니까? 우선 얘한테 자배법상 배상 책임 인정되니까 얘한테는 인정이 안 돼요. 국배법상 배상 책임이 공무원한테 인정될 수 있어요? 국배법상 배상 책임자는 오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예요. 공무원은 안 돼요. 그럼 일로 들어오게 되면 뭘로 들어오시면 돼요? 750조 들어오시면 되죠. 750조. 750조 들어온 다음에 여기서 고의중과실. 중과실이면 인정될 것이고 경과실이면 인정 안 될 것이고 이런 식으로 되겠죠. 네. 그 다음에 관용 차량인데 사적 용도로 사용된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적 용도로 사용이 됐어요. 이런 경우에 있어서도 원칙적으로 예, 국가 등에게, 왜 소유권은 국가 등한테 있으니까 이렇게 인정될 거예요. 여기 이렇게 되겠죠. 공무원 개인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요. 여기 인정됐으니까 이렇게 되겠고 이렇게 되겠고 예, 위에랑 똑같이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조심하셔야 될 게 있죠. 이 경우에 있어서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이제 고려해야 될 것이 뭐가 있냐면 그 관용 차량의 열쇠를 잘못 보관한 경우가 있겠고요. 완전히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 CF 거시게 되면 지금 여기서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것은요. 열쇠 보관 잘못이 있어요. 이렇게 했고 CF 걸고 관용 차량을 완전히 무단 사용을 했다. 무단 사용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배법, 국배법, 민법 이렇게 들어갔을 때 국가 등 공무원 이렇게 하게 되면 공무원한테 운행자성이 인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건 이제 뒤에 거는 없는 거죠? 예,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국가 등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인정이 안 되죠. 이게 인정이 안 되는 상태에서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얘하고 얘하고 국가배상법하고 민법 756조 비교하시게 되면 우리 아까 전에 국가배상법 8조에서 본 대로 국가배상법이 특별법이기 때문에 이게 적용된다고 했어요. 그럼 여기서 얘가 인정되죠. 이건 당연히 2조 얘기하는 거고요. 지금 사용행위니까 2조 문제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 관용 차량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국가 등 쪽으로 방향이 이렇게 설정이 되는데 사적 용도라는 목적 이 부분 때문에 방향이 또다시 공무원 쪽으로 향하게 돼요. 그러면 이 양쪽 방향에 있어서 어느 쪽의 비중이 더 큰가를 봐야 돼요. 어느 쪽이 더 비중이 큰가를 봐야 되는데 열쇠 보관 잘못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국가한테 귀책 사유가 있기 때문에 예, 이런 경우에는 국가 등 쪽에다가 비중을 둔단 말이에요. 국가 등 쪽으로 비중을 두게 되면 자배법상 배상 책임이 국가한테로 넘어온다는 거죠. 그런데 이쪽에 CF를 비교를 해보시게 되면은 그것이 아니라 완전히 무단 사용이라고 했을 때 관용 차량이기 때문에 국가 쪽으로 방향이 한번 설정되고 사적 용도기 때문에 공무원 쪽으로 방향이 한번 설정되는데 이 상황에서
귀책사유가 누구한테 있어요? 완전 무단 사용이기 때문에 공무원한테 있죠? 그럼 공무원 쪽에 비중이 더 커진단 말이에요. 공무원한테 운행자성이 이렇게 인정되고, 그렇다고 해서 국가의 책임이 완전히 면제되는 것은 아니고 국가배상법 2조에 따른 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도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개인 차량 들어가시게 되면 판례 기준으로 봅니다. 지금 여기 열쇠 보관 잘못이나 이 무단 사용 이것도 판례 때문에 이렇게 얘기한 거니까 요거 이제 판례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은 개인 차량이라고 했을 때 여기서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어요? 공무원 개인한테 있죠. 그래서 판례 따르게 되면은 자배법상 운행자성 및 배상 책임이 여기 인정된다고 봐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는데 근데 국가 등의 경우에서는 이게 이제 인정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인정이 안 되니까 예, 얘랑 얘랑의 관계는 얘가 특별법이니까 이쪽은 아니고 이쪽이 이렇게 인정이 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인정될 수 이렇게 손해배상 청구해도 돼요. 국가 등한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비판이 있죠. 예. 소유권이 개인 차량한테 있기 때문에 개인 차량은 공무원 쪽으로 방향이 한번 설정되고 직무 수행 중이기 때문에 이때는 어떻게 돼요? 예. 왼쪽으로 설정이 되죠. 국가 등한테 설정이 돼요. 예. 이렇게 돼 있는 상황에서 위에 같은 경우에는 그 실질에 따라 판단을 했는데 지금은 왜 실질에 따라 판단을 안 하고 오직 소유권자가 누군지에 따라서만 판단을 하느냐라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한 비판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비판이. 저도 이 비판에 동의를 하는 입장입니다. 지금 여기서 관용 차량인데 사적 용도 이렇게 했을 때 열쇠 보관 잘못이면 이렇게 인정을 시키고 여기서 이렇게 인정을 시키는 건 맞는데 여기서 이렇게 들어왔을 때 무단 사용 이렇게 인정을 시켰는데 요거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요거가 아니죠. 요거 왜 하니까요? 요거가 왜 하니까요? 여기 맨 끝에 보시게 되면은 관용 차량인데 뭐라고 돼 있어요? 사적 용도라고 돼 있죠. 직무 수행 중이 아니잖아요. 국배법 2조에 있어서 직무 집행성이 인정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들어가면 어쩔 수 없이 여기로 들어와야죠. 여기로 이렇게 들어오고 이렇게 들어가야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소유권도 여기랑 똑같죠. 이런 구도는 차량의 소유권과 그리고 운전의 목적 자체가 예, 한쪽 방향만 향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이제 국가만 향하고 있고 이쪽은 이제 공무원 개인만 향하고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서는 요거 인정되고 이쪽에 이제 없어지고 이게 인정이 안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적 용도니까 이거 인정 안 되고 여기가 인정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상황을 이제 말로 정리를 한 거예요. 말로 정리를 해보시게 되면 관용차량을 운전을 하다가 자동차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있어서 누구에게 예, 운행자성이 귀속되는지 이런 식의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 동그라미 1번 예, 직무상 밑줄 그시고요. 직무상 그럼 이제 관용차량이면서 직무상 운전을 한 것이기 때문에 조합은 둘 다 국가의 조합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국가 등입니다. 당연히 국가 등 밑줄. 그러니까 국가 등한테 배상 책임, 자배법상 배상 책임 인정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게 되면 사적 용도 밑줄 그시고, 예, 사적 용도. 이렇게 되면 차량의 소유권은 국가 등을 향하고 있고, 그 다음에 차량의 운전 목적, 운행 목적은 예, 개인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첫 번째 차량 열쇠 잘못 보관 밑줄. 여기서 화살표 땡겨갖고 국가의 과실이요. 국가의 귀책 사유가 인정된다. 그러면 배상 책임을 지는 쪽을 예, 국가 쪽으로 향하게 해줘야 되죠. 국가가 잘못이 있으니까 배상 책임을 국가 쪽을 향하게 만들어버려요. 이렇게 되면 그 다음 줄에 국가 등의 운행자성입니다. 국가 등의 운행자성. 그 다음 상사의 허락 없이 관용차를 무단 밑줄 그시고 무단 사용인 경우에 있어서는 누구의 잘못이 인정되는 거예요? 공무원 개인의 잘못이 인정되는 거죠. 그러면 배상 책임을 지는 불이익을 어느 쪽으로? 공무원 쪽으로 보내요. 공무원 쪽으로 보내버리게 되면 공무원의 운행자성. 그렇죠? 다음 줄에 공무원 개인의 운행자성 인정시켜서 얘한테 자배법상 배상 책임 인정을 시킵니다. 복잡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면 돼요? 누구 차야? 이거 한번 보시고요. 목적이 뭐야? 이거 한번 본 다음에 그 다음에 국가하고 공무원 개인하고 누구한테 인정시킬 거야? 라를 잡고 나서 국가배상법 8조를 근거로 순서를 이렇게 잡았던 거 이걸 쭉 갖다 깔아놓고 여러분들이 여기다 체크해 보시면 돼요. 예. 저도 이걸 외우고 다닐 수는 없기 때문에 예, 항상 이렇게 설명할 때도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여러분들도 생각하시면 예, 금방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 차량 보시게 되면 소유권은 이제 개인한테 있어요. 이렇게 되면 원칙적으로 어떻게 돼요? 예, 공무원 개인한테 운행자성 인정되고 배상 책임 인정되고 이렇게 되겠죠. 판례에 따르게 되면 그래요. 판례.
예, 공무원이 직무상 개인 차량을 운행을 했을 경우에도, 예, 공무원 소유의 차량이죠. 그래서 밑줄, 개인에게 운행자성 인정된다고 봐요. 예, 여기 이제 비판이 있을 수 있다고 했죠. 아, 니들 여기서 이거 부분하고 이거 부분은 누구 차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실질이 무엇인지를 가지고 판단을 해본 거 아니냐. 여기는 왜 실질을 가지고 판단 안 하고 판례 이렇게 단순하게 얘기를 하냐. 예, 이런 비판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아직 그 다음 판례가 없어요. 예, 그래서 비판 좀 해주시고,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이거 직무 수행 중이니까 국가 쪽으로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어? 이렇게 해서 방향을 보내도 틀린 건 아니에요. 어디를 가도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사적 용도 밑줄 그시고, 예, 공무원이 사적 용도로 개인 차량을 운행했으면 전부 다 공무원 개인 쪽 방향만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개인한테 운행자성 인정되죠? 예, 밑줄, 공무원 개인의 운행자성 인정됩니다. 공무원 개인의 운행자성. 예, 사안의 경우에 있어서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우선 관용 차량이에요. 그죠? 관용 차량을 사용을 하고 있고, 목적은 선거관리보고회라는, 예, 직무수행이에요. 선거관리보고회 밑줄, 직무수행입니다. 직무수행. 그냥 관용 차량 밑줄, 소유권 국가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밑줄, 예, 국가에게 운행자성. 이렇게 되죠. 그럼 배상 책임의 핵심적인 요건이 운행자성 처리를 했어요. 누구한테 보냈어요? 국가한테 보냈어요. 그래서, 사안의 경우에 있어서 위에 있는 요건이랑 비교하시게 되면 자동차 사고 맞고 국가한테 운행자성 인정되고 인적 손해 발생했고 특별히 면책 사유 없기 때문에 국가가 자배법상 배상 책임 인정돼요. 자배법상 배상 책임이 인정되면 이제 그다음 논의 뭘로 들어가야 돼요? 경찰 공무원이 지금 다친 거기 때문에 이중배상 논의로 들어가야겠죠? 연결고리 잡아야 돼요. 연결고리. 자배법상 배상 책임 인정되는 거 하고 이중배상 문제는 하등의 관계가 없어요. 알겠죠? 왜? 자배법에 이중배상 규정이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쵸? 그래서 문제점 보세요. 국가가 자배법상 배상 책임이 인정됐기 때문에 2조 1항 본문 후단에 따라서 원칙적으로 어떻게 된다? 예, 첫 번째 맨 끝에 국가는 밑줄, 다음 줄에 국배법상 배상 책임을 진다. 이렇게 들어와야 돼요. 이렇게 들어오셔야지 이제 국배법이 적용될 수 있겠고 이중배상 규정을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내려가시게 되면 사고 피해자 경무과장 병, 예, 경무과장 병 밑줄 그시고, 예, 화살표 땡겨서 경찰 공무원이에요, 경찰 공무원. 소극적 요건 밑줄 권리소멸 요건 사실, 예, 권리소멸 사유, 소극적 요건. 무슨 말이냐면, 뭐, 재해연금이나 아니면 유족연금이나 상해연금 이런 것들이, 예, 위법한 행위 때문에 발생하는 배상은 아니에요. 손해배상은, 그쵸? 그냥 개별법이 인정하는 보상 규정입니다, 보상 규정. 그러니까 이중배상은 아니죠.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이중배상이라는 표현 자체가 성립될 수가 없어요. 이중배상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 만약에 그게 맞다고 한다면 정말로 이 친구가 예, 1,000만 원 받아야 되는데 두번 받아서 2,000만 원 받는 상황이 온 상황 그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건 아니라고요. 그리고 이 보상 규정에 따른 보상 그 금액이 있잖아요. 그 금액이 우리가 얘기하는 정당한 배상액에 현저히 하회합니다. 예, 그래서 이중 배상이라고 말할 수는 없고요. 예, 이런 식의 조항이 있다면 그건 이제 뭐예요? 여러분 신뢰보험칙 한번 생각해봐요. 신뢰보험칙 생각해보시게 되면 선행조치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예, 보호가치는 신뢰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처리행위가 있어야 되고,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고, 선행조치 받는 후행처분이 있어야 되고, 이게 뭐죠? 적극적 요건이죠. 이거 다 충족되면 신뢰보험칙 위반 쪽으로 방향이 잡혀서 법적 효과가 발생하죠. 위법. 근데 이제 신뢰보험칙의 한계 보시게 되면 공사액 비교형량 하지 않습니까? 양자동의서에 따라서. 그걸 뭐라고 불러요? 소극적 요건이라고 하죠. 적극적 요건을 모두 다 충족을 했다고 할지라도 소극적 요건에 해당해 버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신뢰보험칙 위반이라는 효과가 발생 안 하죠. 그러면 똑같은 거예요. 국가배상법 2조에 있는 배상책임 요건이 7개가 있죠. 예, 공무원의 직무행위 집행하면서 고의과실, 법령위반, 손해, 인과관계. 이걸 모두 다 충족을 한다고 할지라도 만약에 예, 국가배상법 2조, 2조 1항 단서에 따른 이중배상 사유에, 금지 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이게 소극적 요건이어서 어떻게 돼요? 발생했던 국가배상 청구권의 권리가 소멸돼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정확한 표현은 권리 소멸 요건 사실이에요. 권리 소멸 요건 사실. 아시겠죠? 이중배상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소극적 요건으로 드린 것이고요. 근거 규정, 우리 뭐 계속 봤던 대로 그겁니다. 예, 군인 공무원, 경찰 공무원, 향토 예비군 등 경찰 공무원 동그라미, 그다음 전투 훈련 등 직무 집행 여기서 X 쳐버리세요. 전투 훈련 X. 전투 훈련이 아니에요 지금. 그다음에 전사 순직하거나 공상 동그라미 이쪽 사항이고,
본인이나 유족위에서 본인 동그라미 죽진 않았고요. 다른 법령에 따라서 재해보상금, 유족연금, 상해연금, 재해보상금, 상해연금 동그라미,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 있을 때 동그라미, 이 법 국가배상법 안 되고, 민법은 756조였었고요. 예,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 게 이게 바로 이중배상금지 규정이에요. 그래서 이중배상금지 조항은 뭘까를 봅니다. 밑에 양가로 3번. 특수공무원 밑줄. 특수공무원이 바로 위에 있는 군인 공무원, 경찰 공무원, 그 다음에 향토 예비군 대원 말하는 거예요. 모든 공무원이 아니에요. 그죠? 행정 공무원 다치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요. 그죠?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죠. 더 위험한 직무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돈을 더 주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예. 진짜 이렇게 된, 제정신이. 뭐 상식적으로다가 이게 뭐가 말이 돼야지 얘기를 하는데, 예. 근데, 예, 공정의 답안은, 예. 아, 여기 스님도 경찰이면서, 그죠? 예, 이게 당연한 것처럼 막 받아들이고 답안을 쓰시니까, 예. 뭐 다치시면 안 되지만, 예, 다치셨을 때 배상 못 받으실 텐데, 왜 그걸 당연한 것처럼 얘기해? 막 비판 막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죠? 예, 뭐 하냐?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헌법 29조 2항 밑줄 그시고, 예, 국배법 2조1항 단서 쪽으로 크로스 시키라고 했었죠. 2조 2항 밑줄. 배상 책임 요건 모두 충족 밑줄 그시고, 적극적 요건 다 충족시켜도 여기 소극적 요건 걸리면 안 되죠. 그 다음에 또 모두 안 된다고 했어요. 민법도 안 된다고 했죠. 밑줄, 민법 756조 사용자 배상 책임 X. 이것도 안 돼요. 이게 이제 이중배상 금지 조항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소멸 요건. 그러면 이 조항이 언제 적용되는 것인가? 첫 번째, 예, 누구냐라고 했어요. 군인, 군무원, 경찰, 공무원, 향토, 예비군, 대원 이쪽이죠. 예. 여기서부터 문제 발단이에요. 누가 다쳤어? 피해자 부분입니다. 피해자. 피해자 동그라미. 그 다음, 손해 발생 당시에 전투훈련 직무집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직무집행 밑줄. 이게 뭐예요? 특수직무집행. 특수라고 써놓으세요. 특수. 손해가 전사순직 공상. 예, 전사순직 공상. 예, 여기서 이제 공상 문제죠. 그 다음, 본인이나 유족에서 본인 쪽이었었고, 재해보상금, 상해연금 이런 거 받을 수 있으면 안 된다 이겁니다. 사안의 경우 보시게 되면 경무과장. 경무과장 경찰 공무원이네요. 그쵸? 경찰 공무원 밑줄 됐고, 그 다음에 보상받을 수 있어요? 보상을 지급 밑줄 된다고 했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직무 수행은 맞다 이거요. 근데 회의 참석하러 가고 있잖아요. 예, 회의 가서 전투할 건 아니죠? 회의 가서 막 팔굽혀펴기 하나요? 예, 안 하죠? 그쵸? 예, 낮에 네, 깜짝 놀랐네요. 예, 예, 낮에 저희 연구실에서 제가 몸이 찌뿌둥해서 팔굽혀펴기를 딱 했는데, 예, 저희 학생들이 갑자기 놀랐어요. 팔굽혀펴기를 한번 하면 제가 150개에서 200개까지 한 번에 하거든요. 예, 뚱뚱해서 조금만 더 날씬해지면은, 예, 한 300개까지는 할 수 있는데. 예, 그 훈련입니다. 훈련. 네, 훈련. 회의장 가서 그럴 건 아니죠? 그죠? 회의장 가서 팔굽혀펴기 할 건 아니잖아요. 예, 뭐 저거 써야죠. 이렇게 방독면 뭐 이렇게 하면은. 예.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이제 특수직무집행 상황이 아니어서 그래서 안 된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예, 맨 끝에 2조 1항 단서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 않는다 밑줄 보시면 됩니다. 경찰관 병은 국가를 상대로 물을 수 없다가 결론이죠. 물을 수 없다가 결론입니다. 설문 2번은 금방 우리가 처리할 수 있습니다. 예, 방금 전에 우리 사례 12번에서 그렇죠? 전 시간에 배상 책임의 성질하고 그 다음에 공무원의 내부 책임에 대한 문제를 논의를 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제가 여기다 이렇게 썼었어요. 이쪽에다가 뭐라고 썼었어요? 그걸 다시 쓰면 안 되죠. 여러분은 방금 전에 듣고 이거 넘어오시죠. 필기 있잖아요. 필기. 그렇죠? 필기 있으시죠? 저는 하루를 바꿨지만 여러분들은 갖고 계시잖아요. 여기다 보시면 뭐라고 했었냐면 공무원의 책임 이렇게 쓰고 나서 예, 공무원의 내부 책임, 외부 책임, 내부 책임 이렇게 썼었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둘 다 1단계에서 뭐 한다고 했어요? 배상 책임의 성질로서 대위 책임설, 자기 책임설, 중간설, 절충설 이거 해주시라고 했었어요. 그것은 이제 이게 공무원의 책임이 인정되냐 안 되냐에 대한 예, 논리적 필연성이 인정돼야 안 돼야 관계없이 무조건 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논리적 필연성 없다고 보시는 분들이 그걸 더 자세히 하게 되세요. 예, 김현태 교수님 사례집 보면요. 논리적 필연성도 없는 얘기야 라고 해놓고 나서 거기다 한 3페이지 막 이렇게 하십니다. 예. 그럼 하지 마시지.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2단계 딱 들어오시게 되면은 공무원의 외부 책임 쪽에는 긍정설, 부정설, 절충설이나 학설 대립이 세 개가 있었어요. 그렇죠? 예. 배상 책임의 성질 쪽에서 중간설이 하늘로 뿅 날아갔었고요.
그 다음에 내부 책임을 물어오시게 되면 어떻게 되어 있었어요? 이제 그게 부당이득에 해당하는 것이다 또는 손해배상에 해당하는 것이다 막 이러면서 각각의 네 개의 학설에 따른 내부 책임 인정 가능성 논의 연결 한번 시켰었어요. 그리고 나서 외부 책임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런 식의 이론적 논의로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헌법 29조 1항 단서하고 국회법 2조 2항을 관련 규정을 조합해서 결론을 내린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내부 책임에 대한 문제는 엄연히 국회법 2조 2항의 명칭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그냥 처리한다고 했어요. 그러나 결론은 어떻게 나온다고 했어요? 외부 책임도 내부 책임도 전부 다, 결론은 이래 나왔었습니다. 고의중과실일 때는 내부 책임, 외부 책임 다 인정. 경과실일 때는 내부 책임, 외부 책임 다 부정. 이렇게 된다고 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런 얘기를 제가 이쪽에서 이 중간에다가 자세히 썼었어요. 자세히 써서 여기다가 대위 책임설 쓰고, 여기다가 자기 책임설, 중간설, 절충설 이렇게 하면서, 그쵸? 그러면서 고의중과실하고 경과실을 분리를 시키고, 내부 책임과 외부 책임을 각각 이렇게 비교를 해서 판사를 해드렸었어요. 예, 그럼 그거 보고 계세요. 보시면서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외부 책임만 얘기하고 있어요. 외부 책임만. 근데 이게 더 여러분들한테 중요하겠죠? 왜 중요해요? 과거에 2007년도에 경감시험에서 이미 내부 책임을 물은 적이 있어요. 그쵸? 예, 경찰 간부 준비하시는 분들은 내부 책임도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그리고 2011년도에 행정고시에서 외부 책임을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제 경감 승진 준비하시는 분들은요, 외부 책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예. 내부 책임이 좀더 어려운 거여서 내부 책임도 물어봤다면 외부 책임 당연히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면 각각에 따라서 한번 볼까요? 예. 대위 책임설, 자기 책임설, 중간설, 절충설 이렇게 있었고요. 그 각각의 학설에 따른 외부 책임 인정도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위 책임설 기억나시죠? 어떻게 돼 있었어요? 안쪽에 공무원 책임 100%라고 돼 있었고 바깥쪽에 누가 국가 등이 올라운드 커버쳤어요. 그래서 피해 국민은요 국가밖에 만날 수 없었어요. 공무원 직접 만날 수 없어요. 그래서 대위 책임설은 공무원에게 민사 책임 외부 책임 인정 안 돼요라고 했었어요. 그다음 자기 책임설은 어떻게 돼 있어요? 네모가 두 개가 있었어요. 공무원이 한개 있고 국가가 한개 있고 이렇게 있어서. 공무원한테 손해배상해도 되고 국가한테 해도 되고 둘다 자기 책임이었어요. 얘는 위법한 행위를 한 부분에 대한 자기 책임이고 얘는 관리 감독을 잘못한 부분에 대한 자기 책임이고. 그럼 공무원에 대한 외부 책임 인정돼요? 오케이 인정되죠. 그다음 중간설하고 절충설 어떻게 됐습니까? 둘다 고의중과실과 경과실을 구별을 했었어요. 근데 결과가 반대로 나왔던 거 기억나요? 반대로 나왔었어요. 중간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중간설에서 고의중과실인 경우에 있어서는요. 그게 대위 책임의 성질을 가져요? 자기 책임의 성질을 가져요? 고의중과실일 때, 국가가 배상 책임을 진다면, 어떤 성질을 가져요? 고의중과실이니까, 국가가 그냥 대신 책임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고의중과실은 대위 책임의 성질을 가져요. 그걸 어디다가 꽂아버린다고 했어요? 앞에 있었던 대위 책임설, 자기 책임설, 거기 논의에다 그냥 갖다 넣는다고 했죠? 그럼 어떻게 나와요? 고의중과실은 대위 책임이에요. 이걸 대위 책임설에 넣어요. 대위 책임설은 뭐가 인정한대? 공무원 외부 책임이 인정한대요. 그래서 고의중과실이면 외부 책임이 인정이 안 된다. 이런 결론이 나왔어요. 신기하죠? 예, 그 다음에 경과실인 경우에는 국가 기관에 지휘해서 행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성질을 가져요? 국가가 책임을 진다면 자기 책임의 성질을 갖죠? 자기 책임설에다 꽂아버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기 책임설에 따르면 공무원의 외부 책임이 인정이 돼요. 경과실인데 인정이 돼요. 그런데 절충설로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말하죠. 고의중과실은 더 이상 국가기관의 지휘에 있는 게 아니요. 공무원 네가 책임져. 이래버리잖아요. 방금 중간설과 반대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 절충설 경과실로 가게 되면 국가기관의 지휘에서 하는 경과실 뭐야? 경과실 통상 얘기할 수 있는 흠이다 이거예요. 통상 얘기할 수 있는 흠이니까 얘기가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예, 예상할 수 있다 이거예요. 예상할 수 있는 흠이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국가기관의 지휘에서 했으니까 국가가 책임지지 공무원 책임 안 져. 이래서 중간설과 반대 상황이었어요. 예, 그런 식의 내용이 중간설이 세상에서 없어져 버리고, 그 다음에 대위 책임설, 자기 책임설, 절충설이 긍정설, 부정설, 절충설로 와요. 공무원의 외부 책임을 그냥 전면적으로 인정하자고 하고 있는 긍정설은 누구? 자기 책임설. 자기 책임설. 그렇죠? 예, 부정하자면 부정설은 누구? 대위 책임설. 절충설은 절충설. 판례는 절충설, 그렇죠? 절충설. 그러면 여기서 뭐가 중요할까요?
얘 중과실이에요, 경과실이에요? 교통신호를 위반하는 게 통상 얘기할 수 있는 흠은 아니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중과실 처리하게 되면 고의중과실 쪽이네요. 그러면 외부 책임 인정돼야 하는데요. 절충설과 판례에 따랐을 때 된다 이렇게 결론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리고 결론 내. 근데 또뭐 조심해야 돼? 뭐 조심해야 될까요? 제가 사례 12번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위쪽에서 국가의 배상 책임이 인정이 안 되면 이런 논의 다 필요 없다고 했어요. 국가의 배상 책임이 인정이 안 되면 예, 공무원한테 민법 750조 근거로 해서 예, 손해배상 청구는 당연히 되는 거예요. 예, 국가한테 배상 책임이 인정되니까 국가가 배상을 할 텐데 국가가 배상을 하는 게 공무원의 책임을 100% 가름해 주는 거냐 아니냐 이런 문제 때문에 이런 식의 논점이 걸린다고 했죠. 그냥 무슨 얘기 해주셔야 돼요? 국가한테 배상 책임이 인정되네 이런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렇죠? 네.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다잘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예. 제 연락처를 아시는 분이, 어떤 분이 오늘 저한테 카톡으로, 예. 카톡 이렇게 하면서 보내셨어요. 예. 공제 수업을 잘 듣고 있습니다. 막 이러면서, 예. 기출문제를 이미 다 풀었고, 공제책을, 이렇게 혼자 보려고 하다가 강의를 듣게 되는데, 뭐, 들은 지 며칠 안 되셨다고, 예. 이제 공제책도 이제 어느 정도 자신감이 생긴다고, 예. 막 이러면서, 뭐라고 하시더라? 그러니까 행정법이 익숙해지는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셔갖고 예, 여기다가 예, 답변을 이렇게 드렸어요. 예, 내공 팍팍 예, 보내드렸습니다. 예, 뭐 이제 익숙해지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제 형법하고 예, 실무만 잘 하시면 됩니다. 예, 금평 조심하시고요. 예, 뭐 점수 너무 좋은데 금평 때문에 떨어지신 분들도 가끔 계시더라고요. 예, 아 경찰관 뭐 소외시켜서 죄송합니다. 네. 예, 다음 설문 2번에 해결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의 위법행위로 손해에 대해서, 예, 공무원 개인도 밑줄, 외부적 책임 밑줄, 요건 뭐예요? 화살표 땡겨서 민사 책임. 내부적 책임은 구상 책임이죠, CF. 예, 피해자가 국가 등과 함께 밑줄, 국가 등과 함께, 국가의 배상 책임이 인정될 때만 이런 식의 논의가 나옵니다. 예, 인정하게 되면 선택적 청구권 밑줄 양쪽 다 손해배상 청구를 할수 있게 되겠죠. 예, 그래서 이것은 무엇과 관련돼서 논의를 한다? 예, 배상 책임의 성질 밑줄 이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1단계에서 배상 책임의 성질 논의해 주시라고 했고요. 2번에 국가의 배상 책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국가의 배상 책임 동그라미 X 이렇게 하세요. 동그라미 이렇게 해서 X 이렇게 하면은 당연히, 그죠? 당연히 민사 책임 인정. 당연히 인정돼요. 이거는 모두 다 인정돼요. 예, 고의 중과실이냐, 경과실이냐. 불문, 당연히 인정돼요. 이거가 전제가 돼야 돼요. 이거가 전제가 돼야 되니까 국가배상 책임 인정된다라는 말을 살짝 해줘야 됩니다. 이거 안 해주면 이상해지는 상황 와요. 그래서 경찰관 을이 관용 차량을 운행하면서 교통신호 위반해서 자동차 사고 이렇게 했는데 국가한테 운행자성 인정되고 자율법상 배상 책임 인정되고 후단에 따라서 국가 배상 책임으로 전환시키고 경찰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이중 배상 금지 사유 뭐가 때문에 아니었어요? 일반적 직무 수행이었기 때문에 안 됐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안 되니까 국가의 배상 책임은 결국 국배법상 배상 책임 인정되는 거예요. 그렇죠? 국배법상 배상 책임. 그래서 논의 시작한다. 그 다음에 뒤에 가시게 되면 이제 고의중과실, 경과실 구별해서 그에 따른 결론 내릴 것이기 때문에 과실 정도 논의하세요. 그죠? 아시고. 경과실에 그치나 중과실이 미치나, 예, 그치나 미치나. 와, 대꾸 되게 멋있네요. 그죠? 내가 쓴 건데도 멋지네. 예, 그치나 미치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보자. 판례 2011년도 판례인데 요거 유용하니까 좀 사용하시라고 했어요. 중과실은 뭐라고요? 거의 고의 이거죠. 거의 고의. 그래서 맨 끝에 보시면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의 결연 상태라고 했습니다. 거의 고의. 이거 어디서 사용했었어요? 예, 주치중 동사 사건에서 거의 고의 이거 했어요. 거의 고의. 사람이 영하 15도에서 밤중에 새벽에 그렇죠? 술 취해서 자고 있는데 거의 죽을 걸 몰라? 예, 알죠. 그렇죠? 그냥 지나친 건 죽으라고 한 거죠. 죽어! 이렇게 하고 간 거다 이거죠. 거의 고의. 8페이지에서
첫 번째 줄에 신호를 위반 밑줄 밑에 직무 수행상 통상 얘기할 수 있는 흠 X 이게 경과실이잖아요. 경과실은 아니라. 그래서 중대한 과실 밑줄 중과실 밑줄 중과실 처리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배상 책임의 성질. 예, 배상 책임의 성질 두 번째 줄에 배상 책임을 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거예요. 공무원이 잘못했는데 왜 국가가 책임져? 정말 궁금하네.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세 번째 줄에 공무원의 책임을 완전히 가름하는 것인지. 완전히 가름하면 공무원은 아무 책임 안 져요. 외부적 관계에서. 그렇죠? 예, 그래서 다음에 밑줄 민사 책임. 민사 책임. 외부 책임은 민사 책임 문제예요. 750조. 그럼 이제 대위 책임, 자기 책임, 중간 절충은 방금 설명드린 대로 그런 상태이고요. 9페이지 넘어가시게 되면 판례는 절충설. 판례 절충설. 예, 검토 자기 책임설이죠. 자기 책임설. 왜? 자기 책임설이 국민의 권익구제 가장 유익해서 그래요. 그렇죠? CF 거세요. CF. CF 거시고 결론은 절충설. 뭐예요? 1단계는 자기 책임설이 국민의 권익구제 가장 유익하니까 이쪽이 그래도 맞지 않겠니? 라고 하고 나서 하지만 뭐 외부 책임이 인정되냐 안 되냐에 대한 문제는 이런 관념적 논의로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아니니까 결국 관련 규정 가지고 들어가자라고 하게 되면 절충설로 끝날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 없는데 여기선 그래도 방향성 설정의 측면에서 자기 책임설 이렇게 갖고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다 설명드렸던 거고 그다음에 이제 외부 책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실정법상 인정 여부. 이거야. 실정법상 인정 여부. 위에서 이제 배상 책임의 성질 가지고 보게 되면 자기 책임설 취했잖아요. 자기 책임설 취하면 어떻게 돼요? 위중과실이냐 경과실이냐 관계없이 민사 책임 당연히 인정되는 거죠. 그렇게 끝내진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끝낼 수는 없어서. 예, 두 번째 줄에 제일 중요한 게 뭐 관련 규정. 관련 규정 밑줄. 이때 관련 규정으로서는 뭐뭐 사용해요? 오른쪽에 헌법 29조 1항 단서. 단서하고 화살표 댕겨서 플러스 알파. 플러스 알파는 뭔데요? 국회법 2조 2항이에요. 2조 2항. 예, 그 두 개를 뭐랑 짬뽕 시키면 돼요? 민법 750조랑 짬뽕 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예, 배고프시죠? 예, 그래서 면제되냐 아냐는 공무원의 책임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따라 좀씩 달라질 수 있다. 긍정설. 예, 인정하자 이거죠. 외부적 책임도 인정되며 예, 양쪽에 선택적 청구를 할 수 있다. 외부적 책임도 인정 밑줄 긍정설. 부정설. 외부적 책임은 인정되지 아니하며 밑줄. 그러면 누구한테? 예, 국가한테만 할 수 있다. 국가한테만 할 수 있다. 거기 보세요. 긍정설 밑에 자기 책임설. 이건 제가 설명 때문에 써놓은 거예요. 설명 답안에 써도 돼요. 네, 답안에 쓰셔도 됩니다. 네. 긍정설 밑에 자기 책임설 거기다 별표 하나 쳐놓으세요. 자기 책임설 입장 취하면 이렇게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위에서 우리 자기 책임설 취했잖아요. 그거 데리고 내려오면 긍정설 돼야 돼요. 근데 우리 절충설 취할 거예요. 왜? 관련 규정 해석해야 되니까요. 부정설은 이제 대위 책임설 취해서 그렇게 온 거고 그다음 다음 페이지 보시죠. 절충설. 동그라미 1. 고의중과실 밑줄. 고의중과실. 예, 그래서 이제 이때는 외부 책임도 인정. 두 번째 줄 밑줄. 동그라미 2. 경과실 밑줄. 공무원 아무 책임을 지지 않아요. 그렇죠? 예, 공무원 어떠한 책임도 부담 X. 그래서 두 개를 구별했어요. 예, 판례 보시고 판례. 판례. 공무원 자신의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는 것. 29조에는 단서 이렇게 돼 있었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위에서 우리 이중배상 몇 조였습니까? 29조 2항이었어요. 29조 2항. 29조 2항 단서하고 예, 어느 쪽인지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공무원의 구체적인 손해배상 책임 범위까지 규정한 것은 아니다 이겁니다. 예, 뭐가 면제 안 되는지 잘 몰라요. 뭘로 해야 돼요? 이렇게 되면. 아까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라고 했잖아요. 국가배상법으로 정해야 돼요. 어떤 책임이 면제가 안 된다는 얘기인지는 국가배상법으로 넘기는 거예요. 입법자한테 넘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고의중과실 예, 밑줄 그시고 예, 이때는 어떻게? 중첩적으로 외부적 책임. 중첩적으로 외부적 책임. 예, 중첩적으로 이걸 이제 화살표 한번 당겨보세요. 화살표 당겨보시게 되면 고의중과실인 경우에 있어서 왜 중첩적으로라는 표현을 쓰죠? 고의중과실의 경우에 있어서는요, 원래 공무원이 그냥 책임지는 거잖아요. 국가 아무 책임 안 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무슨 일 때문에 그래요? 외관상 직무집행으로 보일 때 이거 써놓으시면 돼요. 그렇죠? 외관상 직무집행으로 보일 때 이거죠. 외관상 직무집행으로 보일 때에는
국가도 책임을 진다고 했어요. 그렇죠? 국가도 책임을 진다. 근데 그것도 자기 책임이라고 했죠? 사례 12번에 설명드릴 때. 근데 이 자기 책임이 누구를 향한 자기 책임은 아니라고 했어요. 공무원을 향한 자기 책임은 아니라고 했어요. 그게 아니라 뭐? 피해 국민을 향한 자기 책임이기 때문에 직무집행으로 보여진다면. 그러니까 무슨 말씀 드리는 거냐면 국가한테 배상 책임이 인정이 돼야지만 이런 논의가 나온다고 했죠. 고의중과실은 원칙적으로 어떻게 돼요? 국가한테 배상 책임 인정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무원의 외부 책임 논의가 따로 이렇게까지 나올 필요는 없다 이거예요. 근데 외형상 어떻게 직무집행으로 보일 때는 국가도 책임을 지잖아요. 그럴 땐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경과실인 경우에 있어서는 아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예, 경과실인 경우에 있어서는 공무원 책임을 안 져요. 왜? 완전히 국가기관의 지휘에서 행위한 거니까요. 검토 보시게 되면 검토. 예, 공무원의 책임이 면제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한다? 두 번째 줄에 완전히 면제 X. 뭐 완전히 면제라는 건 뭐뭐뭐 말하는 거예요? 완전히 면제는 이런 거 말하는 거예요? 공무원의 책임. 공무원의 책임 이렇게 했을 때 예, 외부 책임, 그 다음에 내부 책임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외부 책임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형사 책임, 민사 책임, 내부 책임 들어가면 형사 책임에 대응시키게 되면 징계 책임, 그 다음에 민사 책임에 대응, 돈 문제죠. 구상 책임 이렇게 되는 거죠. 형사, 민사, 징계, 구상 책임 모두 다 면제된다. 이런 건 아니다 이거예요. 이런 건 아니고 뭔지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무원의 책임을 어디까지 면제하고 인정할 것인가 문제는 세 번째 줄에 입법정책적 문제. 입법정책, 국가배상법이 정해야 될 문제가 이겁니다. 그다음에 국배법에는 그러면 공무원 책임이 언제 면제되고 언제 인정되는지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있죠. 2조 2항에, 2조 2항에 밑줄 내부적 책임. 이거에 대한 규정밖에 없어요. 외부적 책임은 뭐 한다고요? 외부적 책임 밑줄 불비, 불비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공무원의 책임 의식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공무원 책임을 인정시켜야 되죠. 공무원의 직무 수행에 원활한 직무 수행을 보장하기 위해서는요. 공무원 책임을 면제시켜줘야 되겠죠. 양쪽 법익이에요. 그렇죠? 양법익 밑줄 보세요. 예, 책임 의식 확보, 그 다음에 원활한 직무 수행, 양쪽 법익, 또 조화균형이에요. 맨날 조화균형이죠. 그렇죠? 하자, 치유도, 처사, 추변도, 국가배상도 다 조화균형. 조화균형 하니까 어떻게? 고의중과실하고 경과실하고 구별해서 논의하자 이거예요. 그러면 절충설이 맞다 이거죠. 절충설이 맞으면 고의중과실의 경우에 있어서는 공무원의 외부 책임 인정, 그 다음에 경과실의 경우에 있어서는 부정 이렇게 되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에 해당했었어요? 중과실, 그렇죠? 중과실 문제다. 중과실이니까 예, 공무원의 외부 책임이 인정될 수 있겠습니까? 예, 인정될 수 있겠죠. 그렇죠? 예, 설문 2 해결 보도록 합니다. 두 번째 줄에 배상 책임의 성질에 관한 학설에도 불구하고 배상 책임의 성질 밑줄 그시고 결국 뭘 가지고 처리한다? 관련 규정이었어요. 예, 여기는 예, 둘 다 밑줄 그읍시다. 예, 헌법 29조 1항 단서 및 국배법 2조 2항 예, 밑줄 그어놓고 이거 갖고 처리합니다. 이때 네 번째 줄에 고의중과실 밑줄 긋고 오른쪽에 인정, 오른쪽에 경과실 밑줄 긋고 오른쪽에 부정. 근데 지금의 경우는 동그라미? 예, 중과실 동그라미. 그렇죠? 중과실. 그래서 예, 의뢰 배상 책임 인정돼요? 예, 옆에 써놓으세요. 외부 책임 인정. 그렇죠? 인정된다. 그럼 이제 질문에서 뭐라고 했냐면 의뢰에 대해서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겠는가? 물을 수 있다. 이게 결론이죠. 물을 수 있다. 예.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설문 3의 해결 구상권에 대한 논의를 하도록 하는데 이건 제가 좀 그림을 그리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